옷을 어떻게 입고 학업에 잘 충실하는지, 현생은 잘 교우관계가 잘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우관계를 이유로 아, 네, 안녕하세요. 봤는데 저는 나랑 괜찮지 않나. 근데 저분 코트 아니에요? 근데 아, 네, 맞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바로 왔거든요.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예. 이게 근데 코트라고요? 코트님은 들어오면 안 되시는 거 오, 아닌가요? 진짜 코트예요? 저는 근데 한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진짜네. 예. 왜냐, 제가 저분을 진출해 놨는데. 네, 네네. 맞아요. 아, 이제 방장님. 네네네. 아, 방장님이 아니셨군요. 아, 아, 제가 맞췄어요? 이응이응님이었네. 이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못 박으셨는데. 네네. 왜죠? 왜 제가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되죠? 코트님, 거울이 혹시 벌써 있으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다. 근데 잘생겼다라는 그게 굉장히 좀 네.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주관적이긴 한데 남들이 많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인정을 해야 인정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아, 외모적으로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방제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응이응님은 그러면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격을 설명하고 있었죠 지금, 왜 자격이 되는지. 그러면 왜? 이응이응님은 외모를 까실 수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토크홀에서 얼굴을 까는 거는 정말 에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아갈빡 처닥치시고 씨발 남의 외모를 평가하실 근데 자격도 안 저는 되는 씨박 코트님의 얼굴도 새끼신데, 알잖아요. 내 근데 저는 얼굴을 코트님 알지만 얼굴 내가 당신의 알잖아요.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저를 깔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죠. 님의 예. 악플러 같은 경우에 님 감스트 잘생겼다고 저한테 못했잖아요. 님 얼굴이 나은 것 같아요. 감스트 얼굴이 나은 것 같아요. 저에 제가 질문하셨을 때 조용히 하라고 그냥 대답을 아니, 그 회피하셨는데. 자격이 되냐는 얘기예요. 본인이. 아니, 말 끊들이지 말고 대답을. 아니, 본인이 제가 잘생겼다고 여쭤봤지 생각하세요? 않습니까?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감스트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전 제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냥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감스트보다 지금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왜요? 안 되나요? 진짜요? 혹시 두분다 리즈 시절 있으시잖아요. 감스트 부님이랑 코트님이랑. 리즈 시절의 기준인 거야? 지금 현재 기준인가요?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그럼 리즈 시절의 기준은 누가 더 잘생기셨나요? 리즈 시절의 기준은 제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코트님 리즈 시절을 몰라서 그런데 뭐라고 쳐야 하나요? 아, 그냥 코트. 잠깐만요. 근데 이응이응님이 빌드업을 되게 잘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자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얼굴을 알리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외모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시는 데에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외모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방에 들어옴에 있어서는 방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이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방. 그렇다면 이응이응님도 외모를 깔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제 차은우 같으신 분들 악플러 이 있잖아요. 방에 차은우가 있나요? 누구든 이 방에 악플러 차은우가 있잖아요. 있나요? 이 방에서 차은우급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고 일단 끝까지 있다고 치면 들어보시고요. 안 되죠? 아, 일단 끝까지 본인은 들어보고 얘기를 외모도 까지 해주세요. 않는 상태에서 이 방에 자, 어떤 기어들어와가지고 부분에서 남의 일단 얘기를 외모가 드릴 어쩌고저쩌고 거거든요. 얘기하실 그럴 코트님 같은 자격이 없다고 경우에는 생각을 하십니다. 악플러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로 코트님 같은 저는 경우에 악플러가 왜 이응이응님은 소리를 끄겠습니다. 예.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필살기 쓰는 게 아니라 저분 계속 외모 안 까고 있거든요. 자기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라도 얘기를 해야 남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아까부터 계속 악플러가 있으신가요? 본인이 그럼 악플러란 말씀이신가요? 마이크를 잠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러세요? 그건 이응이응님 아니고요. 악플러세요? 아니, 코트님, 제 말을 좀 끝까지 악플러시냐고 들어주시게. 아니, 저는 여쭤봤습니다만. 일단은 악플러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제가 제 외모를 말을 깔수 끝까지 있나요? 들어봐 주시겠어요? 외모를 깔수 있나요? 제 말을 들어주시면 바로 외모를 깔수 있나요? 그래서 일단 본인 같은 경우에는 외모를 지금 깔 모든 수 있나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악플을 받잖아요. 외모를 깔 모든, 수 근데 있나요? 차은우 같은 외모를 깔 경우에도, 수 있나요? 외모를 차은우 깔 같은 수 경우에는 있나요? 못생겼다고 외모를 깔수 이렇게 있나요? 악플을 외모를 깔수 왔는데, 있나요? 외모를 깔 근데 수그 있나요? 사람들이 외모를 차은우가 깔수 기분이 나쁠까요? 있나요? 그걸 보고? 외모를 깔수그 사람이 있나요? 기분이 나쁠까요? 외모를 깔수 과연?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왜 줄 알아요? 깔끔했죠? 방에 계신 분들 본인의 왜 코트 그럼 본인... 방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네 한 번만 자 우리님 네네네 이 방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잘생기고 이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방입니다. 네 그렇죠. 저 사람은 외모를 까지 않았습니다. 네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뭐 외모를 이 방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설명한 적 있나요? 저 사람이요. 오리님? 네네네네. 예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아니 아니 그 저기 저분 말씀하시고 계셔가지고 예예 예, 소리를 잠깐 끄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예예예. 예, 예. 아 오리님. 네네네. 저분의 네. 외모를 이 방에서 까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김새에 대해서 묘사를 했나요? 그렇긴 하죠. 묘사를 하긴 했죠. 본인이 뭐, 잘생겼다 그랬나요? 아 그러면 이응이형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응이형님. 네. 이응이형님 외모를 까셨나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요. 저희 소리 끄겠습니다. 예, 소리 끄도록 할게요. 소리를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게 여러분들 그 방장님 제외하고 바다님이나 밍밍님이나 밍밍님. 네. 바다님. 네. 제 논리가 맞지 않나요? 남의 외모를 지적하려면 본인의 외모를 까야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모두가 느꼈을 시에는 남의 외모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 나라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 사람 갖추었습니까? 못 갖췄어요. 코트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에서 얼굴을 까신 분이 코트님 말고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 하지만 이 방에서 외모를 지적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죠. 너는 이 방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라고. 아니죠. 그러면 반장님 제 포함해서 전부 다 이 방을 나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아클러들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저 인터넷에서 주어진 익명성을 가지고 남의 외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자라고. 남의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코트님이 못생겼다. 본인이 왜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객관적이죠. 본인이 모두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부 다 물어봤는데 본인 친구도 없지 않습니까? 친구 입증해 줄 수 있나요? 전부 다 허무맹랑한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뭐가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님은 똥을 방장님 그러니까 아, 개인적으로 네네네네. 이거 단연한 그 이응이 형님 내려줄 수 있나요? 아 예 네, 잠시... 아니 저분이 예예 이응이 형 좀 내려주시고 네네네 그 제가 그동안 지금 이제 주장했던 바는 남의 네. 외모를 깔려면은 본인도 외모를 까야 된다라거든 거거든요. 네네네 저 사람 까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는 하죠. 네 저봐 저 사람이 이 방에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기는 하죠. 그럼 네. 이제 코트님은 네. 그러면은 잘생겼다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제가 그게 궁금한데. 저는요. 네네. 잘생겼다라는 기준은 네. 성형외과의 네. 어떤 그 지표 예. 아. 밸런스 네. 예. 이게 뭐 부분 부분이 아주 조화롭다. 이런 외모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혹시 그러면은 이제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자들 하지만 이응이응처럼 저렇게 트런들 닮은 새끼가 남의 외모를 까고 코트님이 이 방에 들어와선 안 되죠. 이 지랄하지만 네. 악플러랑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이 방에서 뭐 외모를 깔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양반은 인스타그램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근데 그 저분이 자꾸 이제 메시지로 자꾸 올려달라 해서 잠깐만 올려도 될까요? 이제 코트 올리면 아까 그러면 하나 딱 여쭤볼게요. 네네. 그럼 오리님 아, 이게 네네네. 상황이 여기서 네네. 자꾸 이제 저랑 여기서 네네. 이게 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한 네네. 명이 이제 이 방에서 강퇴되거나 나가야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좀 더 네 좀 명예롭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 저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 아, 그렇죠. 전 방장님께서 강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응이응님 막연한 주장 말고 근거를 가져오세요.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코트님이 자꾸 강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가 씨발려나 나가 나가 이 개새끼야. 꺼져. 코트님을 한번 내려보고 막연한 주장만 이응이응님을 아니죠.
저 새끼 올리면 뭐 합니까? 저 새끼 올려가지고 계속 인신공격밖에 더할 게 뻔한데요. 아니죠. 아니죠가 아니라 저 새끼는 지금 외모를 까야 이 방에서 제가 저 사람에게 까이는 거에 대해 좀 정당성이 부여가 되겠죠. 그럼 아, 한 번씩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영희 때문에 다음에 코트님 얘기하는 걸로. 채팅창에 지금 바다님께서 말씀하셨죠. 코트님 아이비리그 네. 것이 귀엽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1. 아, 예, 플러스 1. 예. 호감 올라갔죠? 예. 하여튼 저 새끼는 0입니다. 네. 0. 아, 그럼 투표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영희 형 한번 올려보시죠.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코트님이 되게 유명하시니까 오리님이 되게 네. 휘둘리시는 것 같은데 코트님이 아, 네, 이 방에 남아 계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저분은 네. 방송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나가면 저분은 그냥 바로 나가실 거고요. 네네. 그래서 코트님이 여기 남아 계신 이유가 뭔가 네. 유일한 존재인데 왜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저분 600명, 700명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 근데 계속 말 끊고 네. 오리님이 휘둘리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매우 좀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영향과 없는 아까 얘기했던 뿐이었습니다. 거는 감스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저 사람과 저와의 외모 네. 논란 속에 감스트가 왜 나옵니까? 네. 차은우가 왜 나옵니까? 감스트가 왜 자꾸 논점을 이탈하실까요? 코트님이 저는 저 사람이 논점을 이탈하고 있다고 생각을 논점을 합니다. 논점을 자꾸 끊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네. 내리면 이응이 형이 외모를 깔 수 없으면 코트님은 그냥 안 내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예, 잘 가세요. 여기 예, 잘 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뭐냐면, 야, 예, 들어가세요. 목에 핏대 세우지 말고 그냥 꺼주세요. 외모 못 가는 개 바퀴벌레 이 미국 바퀴 새끼야. 이 독일 바퀴 바퀴 새끼야. 꺼주세요. 당장 꺼주세요. 주세요. 예, 병원군 퍼뜨리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십다만 수제비 같은 새끼야. 똑같잖아, 아니, 꺼지세요. 레파토리고 지랄이고 넌 면상도 못 가는 아, 그저 트런들 그 자체 비응신 새끼잖아. 나가세요. 중국 매미 같은 새끼야. 나가세요. 면상에 낙뢰 맞은 새끼야. 나가세요. 나가세요. 꺼지세요. 얼굴 짱구로 쳐맞은 새끼야. 나가세요. 나가세요. 예, 나가세요. 내가 때문에 참고 있잖아요 지금. 네 사시는 동네에 있는 모든 미세먼지 네 얼굴에 싹 다 쳐맞은 비응 신새끼야 나가세요. 예. 왜 자꾸 말 끝을 당장 나가주세요. 발음 왜 이렇게 쓰레기시냐. 나가주세요. 숫사슴이라고 해보세요. 숫사슴이라고 해보세요. 숫다슴이요? 숫사슴. 아, 오케이? 나가주세요. 스위스라고 해보시라고요. 자, 우리님. 왜 못하세요? 자, 네. 이제 우리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저 간질. 내려주세요. 저 간질 지금 걸리신 저분 좀 잠깐 내려주시고 조금 저분은 네. 좀 약간 예, 좀 너무 격양돼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튼.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방송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이 저에게 네, 네. 저렇게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한다고 나대거나 그런 적이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어필한 적도 없고 호소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네, 네. 저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코트님 이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라고 굉장히 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네. 저는 똑같다고 상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저 사람도 똑같이 외모를 네. 까지 않은 상태에서 제 외모를 비하한다? 이거는 굉장히 아, 네.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는 하죠. 네. 이제 이영희님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 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것은 그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코가 못생겼어요, 네. 얼굴이 못생겼어요. 네. 이런 외모 비하잖아요. 네네. 그렇긴 네. 하죠. 그렇죠. 저는 평가를 할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애초 이 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응이응님이 올렸는데 외모를 까지 않으면 저는 네. 예 방장님께서 이응이응을 강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죠. 뼈대와 구조가 다 다르고 나는 이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전에 서류 면접도 안 되는 비응신 그냥 익명에 의지한 채로 남의 외모 비하하고 인신공격하고 저런 개병신 쓰레기 새끼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런 막연한 주장만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예. 이응이응 또 올리면은 제가 방송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네. 굉장히 논점을 흐릴 겁니다. 저런 인간들의 패턴을 아주 잘 알기 때문이죠. 올려보시죠. 외모 못 갈 겁니다. 네,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네. 저분 입장도 한번. 일단 말을 하기 앞서 코트님이 잠시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조용히 있는다네요, 코트님도.
말 못하죠? 병신 새끼. 지금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코트님한테 들어오시면 안 되는지. 저는 네. 이응이응 같은 인간은 이방에 있을 자격이 네. 없다는 건데 네. 너는 얼굴 공개 안 했는데 너는 왜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함? 네네네 맞아요. 정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종 네네. 결론은 이응이응을 강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꾸 말도 안 되는 말로 일단 저가 추방되면 코트님은 기분 좋게 방을 나가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 제가 행동을 할 건데 아니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코트도 방송님을 하시고 네. 제 말에 대한 강퇴 부탁드릴게요. 같은 주장만 하고 있는데 그냥 개소리 더 이상 하지 여기서 마시고요. 얘기를 더 이어간다. 코트님 그냥 꺼지세요. 그냥 원숭이랑 아. 얘기하는 거죠. 원숭이랑 예 아. 그 원숭이 우리에 가둬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병신 새끼 지금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 얼굴 모니터 앞에서 그냥 얼굴 벌겨져가지고 아 씨발 새끼 하면서 책상 주먹으로 한 세 대쯤 쳤을 거예요. 지금 줄담배 피울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인데 이응이응님이 지금 개집에 들어가 있고 지진방지 채워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이 개새끼야 어? 좀 꺼져 병신 새끼야. 남의 외모를 평가하려면 네 외모부터 까고 하든가 어? 아주 느자구 없는 십자식이네 이거. 다른 방에서 그냥 마주쳤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네가 뭔데 이 방에 들어와? 어? 병신 새끼야? 어? 그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영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네. 답변을 하면 또 뭐 하겠어요? 방송을 한다 어쩐다 내가 강대당하면은 고트도 나갈 거예요. 이 지랄 하겠죠. 병신 새끼. 좀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영님이 저 새끼는 핸드폰 새 핸드폰 네. 사자마자 벽돌로 그냥 전면 카메라 부셔버려도 돼요. 저 새끼는 카메라를 쓸 일이 없는 새끼예요. 아 나가셨네. 나갔네요. 예 네, 좋습니다. 나갔네요. 예. 아 그렇다면은 네네네. 이응이응님의 네네. 네. 이응이응님의 예언대로 나가겠습니다. 아, 아우 힘들어. 아우 다른 방 가겠습니다. 아우 힘드네. Winner is singing out. Win. 아 씨발 역겹다. 나도 역겹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태 좋아요. 시작 좋습니다. 나 이번 강태 당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곧 다 자르구나. 반갑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목소리 존나 비슷한데 뭐지? 뭐야 찐인데? 아 예 찐 맞습니다. 저를 따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크온에 목소리도 다를 뿐더러 그냥 저다 싶으면 저인 거예요. 예. 있어요. 예. 예. 할 수 안 해요. 아 저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던데요? 아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아 전 몰랐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그 아이고. 존재를 모르니까 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찐이랑 예. 왜 이렇게 똑같아요? 찐이라고? 아 그 알았어. 그만해 이 개 같은 년아. 연정을 하네 아주 씨발 BJ하는 것 같다고. 아 그럼 코트 왜 욕을 하세요? 열받잖아요 씨발 그동안 설명 좋으지게 해놨는데 아 모르시도 마시고 좋으지게 해놨다. 아 방패 좀 해주세요. 좋으지게 해놨는데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객전이 좀 네네네네 100kg 뜸려나가도 손가락이 살짝 좀 느려요. 얘 뭐라고요? 아 손가락이 살짝 좀 느리다고요. 그럼 좀 말을 좀 느리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님 봐서 예. 흥분했잖아요. 아니에요. 100kg 뚱녀님. 흥분한 것 같아요. 예, 왜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방제가? 아니요. 아니 예뻐지고 싶은데 왜 토크온 차하고 있으세요? 저같이 생겨가지고요. 아니 그 지금 막연한 주장을 하지 마시고 그 예뻐지고 싶으면은 예뻐지는 방법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 저 몰라요. 저 그런 거 몰라요. 키 몇에 몇 킬로인데요? 저 160에 100kg요. 160에 100kg? 아 너무 너무 유치하다. 아, 코트님이랑 환상의 짝꿍. 맞아요. 방금 끼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코트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예, 최근에 이제 뭐 여비제이분들이랑 합방도 하고 이제 좀 외모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반열에 오른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토크온하는 개병신년들이랑은 좀 다른 존재들과 합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 어떻게 저런 년이랑 저랑 어울린다고 말씀하세요? 좀 어울리는데요, 죄송한데. 예. 안 어울리고요. 예. 네. 아니 예, 호트님은 살 빼면 잘 생겼지. 그럼 방정도 살 빼면 예뻐질 거야. 똑같은 거. 살을 안 빼니까 문제지. 아, 그놈의 살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나요? 님이 먼저 정말. 아, 지긋지긋하네. 살얘기 하는 거. 이 새끼들. 지긋지긋하면 좀 빼세요. 왜 내가 빼야 됩니까? 아, 코트님 팬인데 좀 빼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라고. 네, 맨날 똑같아 가지고 의지 문제입니다. 근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님들도 좀 취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방에서 개백수시 좀 그만하시고 예, 사람답게 좀 하세요. 홀리. 예. 일한다고 병신아. 알겠습니다. 예. 어, 꺼져 이제. 예? 꺼지라고. 어, 욕을 하세요. 욕을 하세요. 불타는 기린님. 예. 죽으시면 안 돼요? 하겠죠. 아, 말을 좀 심하게 하시는데. 예. 공인이 좀 말을 심하게 하시네. 아니 기린이 몇 살인데요? 28이요.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설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계요? 기계 설계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나 뭐 자산 기계를 설계한다고요? 예. 이 대가리를 뭐 설계할까요? 아, 뭐 어떤 설계 이제 뭐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금속이요, 금속. 금속을 설계하신다고요? 예. 아. 야, 노가다 아니야? 노가다. 광부. 아. 설계랑은 노가다. 아, 다르신... 기계 도면 그리시는 일 하시는 거구나.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그 자격증 필요하나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아, 필요하긴 한데 예,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겠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거라? 그러겠죠. 씨발 네. 새끼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금속 설계한다는 비정신 새끼야. 마인크래프트 맞잖아요. 말 심하게 하네. 뭐가 망은 뭐가 말이 심하겠습니까 제가? 아니 공인이 말 존나 심하게 해요. 언제까지 욕하고 다닐 거예요? 말 심하게 했어. 아 근데 이 방 좀 약간 좀 영향이 떨어지네요. 꺼져 그러면. 싫어. 그럼 저리 꺼져 이 씨발 새끼야. 위경 아 위경 위경만 아우 빡세네. 예. 뚱녀님. 네 말씀하세요. 방 관리 잘하시네요. 네. 방 관리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아니 지금 그 동안에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닉네임으로 아니, 그냥 아니, 어줍잖은 아니, 하찮은 어그로나 끌 줄 아는. 아니요 저 그냥 듣고 있었어요. 예. 아 참 방장이 저는 좀 약간 비루한 대가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린님 아니 그냥 100kg 뚱녀 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겠으니까 그만해주세요. 뭘 그만해요? 아니에요 같은 입에 내가 봤을 때 토콘 초보야 100kg 뚱녀님. 네 저 생각해요. 토콘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신나가지고 그냥 100kg 뚱녀라고 닉네임 해보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지? 아니요 그러지 마요. 약간 그런 느낌 RPG 게임 같은 거 할 때 커스터마이징 존나 못생기게 뚱뚱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니면 주목받을 줄 알고 에라이 아니 근데 하세요 진짜 100kg 맞아요. 네? 재미없어요. 뭘 100kg겠어요. 100kg의 근사값에 이제 있는 몸무게겠죠. 네. 92kg 정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몸무게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 뱀데미가 중요한 거지. 네, 이름 바꿀게요. 그렇죠. 코트님은 몸무게 따지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렇죠. 뚱뚱한. 너무 노잼이다. 이 방장이 아주 그 역할을 못 한다.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코트.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제 불금에. 아, 예. 저는 저 27이고요. 인천 살고 있습니다. 어. 네. 아, 오랜만에 이게 불금에 토크온 들어오니까 아주 방들이 활발하니 재밌는 방들이 더럽게 없네요. 그 님이 방을 파신 아니 그냥 전 돌아다니는 게 재밌어서요. 어, 그럼 계속 돌아다니세요. 누누 님. 예. 말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세요. 아, 죄송해요. 예?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이 방이 뭐 방장이라고 제가 그냥 님한테 이렇게 뭐 빌빌 길 줄 알았어요?
아니 여기도 활발한 방이 아니오.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싸가지 없는 년. 에이 개같은. 아아 강태 또 당했어. 아 남친 생일 선물 뭐 해줄까요? 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트님. 아 뭐야 여자인 줄 알았는데 씨. 아 코트님 방송 열심히 와. 네 형님. 네네. 아, 진짜인가? 아, 말투 왜 그래요? 진짜 코트. 내 방송 보고 있어요. 진짜인가? 내가 진짜. 아, 진짜요? 진짜 코트. 내 방송 보고 있어요. 진짜인가? 아 뭐야? 아. 아이고. 코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불러봐요. 예? 노래 불러봐요. 노래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럼 네. 님 가족 보여주세요. 에? 가족 보여달라고요. 너무 뜬금없네요. 아 닉네임 해밀이잖아요. 네. 가족 보여주세요. 해밀이가 왜 가족이에요? 패밀리가 가족 아닙니까? 패밀리가 가족이지 해밀이잖아요. 패밀리를 약간 영어 발음을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밀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그럼 해밀이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었어요. 아, 이거 무슨 뜻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러면 님 마트 가주세요. 왜 마트 왜 가야 돼요? 해밀이잖아요. 패밀리 마트지. 존나 유치하다고요. 그러니까 님이 그동안 님이 나한테 했던 그 주장이 아니 노래한다면서요. 노래해 주세요. 뭐야 그게? 그럼 이 방장은 뭐 나물이니까 나물 묻혀주세요. 그래요? 아니 더럽게 재미없네. 무슨 닉네임대로 그걸 자꾸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그러십니까? 되게 예민하시네. 뭘 예민해요? 애초에 시작이 노래 안 부르신다고 한마디 애초에 빌드업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어? 노래하는 코트? 노래하는 코트님 맞아요? 저 노래하는 코트님 아는데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들어오자마자 노래 한다면서요. 뭐예요 이게? 안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맞는 것 같으면 대답을 하세요. 아니 아무 생각 없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야 될 거야? 아니 그럼 네가 잘했어요? 잘못한 건 없는데? 왜 반말이야? 아, 존나게 꼬였네. 아, 진짜 나 꼬인 인간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무슨 사회 아니 사회에서 무슨 그 고통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예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각? 감정의 쓰레기통도 아니고 토크온에서 불특정 다수가 말이죠. 제가 들어가고 인사밖에 더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노래 안 되면서요. 노래해봐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그게 말이 맞아요? 태미리님? 기분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없으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란 얘기였죠. 안 하면 되잖아는 뭐예요? 예? 대가리가 얼마나 비었으면 저런 얘기를 해놓고 당당할까? 본인 뭐 쿨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해밀님이랑 아 또 방장한테 호소한다. 특이다 특. 토크온한 여자 특. 방장한테 호소함. 쟤 안 내보내. 말발 안 되니까. 말발 안 돼. 빨리 빨리 말해. 괜히 지가 화나가지고. 야, 쟤 강퇴 안 할 거야? 어 내가 나갈게 그러면은. 저 사람 그냥 어우, 역겨워. 마이크 꺼놨거든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든가 말든가 진짜 역겹다. 없고. 여러분 코코넛 여자 특 말빨 딸리고 개발리면은 방장한테 호소. 방장이 얘기 안 하실 거죠? 방장이 강타 안 할 거죠? 나 그럼 내가 나가? 어 내가 나갈까? 어 내가 나가? 어 나 자존심 나갔네 씨발년. 방장님 아주 잘했습니다. 개 같은 년이 아니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역겹다. 어? 왜 이렇게 호소를 하지? 개 새끼가. 응? 맞잖아요. 와 나 저거 보고 너무 역겹네. 지가 여자라는 걸 어떻게든지 어필해갖고 그니까 아예 그냥 기저에 깔려있네 이거 자체가. 내가 여자니까 나는 그니까 카스트 제도인거지 토크온도 하나에 그죠?
와, 존나 역겹네. 야. 너무 역겹다, 근데. 방금 했던 행동은. 부산 1호선입니다. 1호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1호선이라고?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네 앞부분에 그 명년 아닙니까? 명년. 확실하게 시발로만 코트 왔다 안 하나. 에, 죄송합니다. 코트야. 반갑습니다. 그래, 요즘에 시발 방송 안 되더라. 막 개새끼야, 뭔 소리노? 시발 새끼야. 초빨아라, 이 족 같은 새끼야. 싸우지 뭘 방송이 안 되노? 시발로만. 네가 다 안 된다, 개새끼야. 강태 또 하나네. 와 이리 손이 느리노. 니 요즘 방송 니 요즘 방청 잘 못하네. 초바로라 스바로만. 아니 많이 죄송합니다 방장님. 미안해요. 아니 저한테 공격하셔갖고. 미안해하지 말아. 미안한 간다. 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하고 있노? 지혜 지금 오늘 여행 갔다가 겁나 피곤한데 얘 또 시청자들과의 또 소중한 약속 지키기 위해 또 실내 방송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다니도 새끼 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나이 오지게 참아갖고 너 같은 비응신 새끼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힘드네요. 그렇지. 예. 나도 생각한다. 요즘 오토바이 타나 새끼야? 아까도 타고 왔습니다. 고생이 많다 오토바이도. 이형님. 형님은 뭐 아직도 백수입니까? 이형이가 누군데 빙신아. 아직도 백수입니까? 아, 지금 내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 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요즘 일하고 있다, 이 새끼야. 무슨 일 하노? 아빠 밑에서 족발이 일하고 있다. 뭐 한다고, 얘? 아빠 밑에서, 얘? 그래. 형님은 그래도 괜찮네, 얘. 아빠가 무슨 일 하는데, 얘? 뭐라도 하겠지,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지. 뭐라도 한다고, 얘? 그래? 알겠습니다. 이 진짜 코드네. 씨발, 뭔데, 이거? 뭐가, 얘? 몰라, 쪽지 그... 오는 거는 좀 거부하이소. 토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얘 방송 보는 새끼들이 다 똑같겠습니까? 에? 니는 그래도 성공했다 아이가. 내가 무슨 성공을 했습니까? 니는 성공했다가 망했다가 성공했다가 망했다가. 저는 제 인생은 그렇지. 지금 제일 최저라고 생각합니다. 야 아까 전에 알고 제가 방송 안 했으면 뭐라도 됐을 거라 얘. 오 뭐야 진짜 코트야? 코트야 코트야. 와 얘. 아까 전에 내가 유튜브 보는데 알고리즘에 뭐 이상한 전화 영상들에 그거 뭔데? 모릅니다. 돈 빌려준 거 뭐 이런 거 있나 요즘에? 돈 빌려준 거 얘? 이거 돈을 들고 티 있나 돈을 빌려준 거? 쪽지 좀 읽고 그거 방송에서 송출하지 마이소. 그거 저 안티들이 아. 보내는 쪽지인데 뭘 그런 걸 자꾸 이거 읽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할 말 없습니까? 아이 이 새끼 지금 헛소리야. 내 지금 그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지랄하지 마이소. 지랄하지 마이소. 이 새끼 예? 방송을 많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많이 하면 이게 문제인 게라 의심을 확신으로 믿고 있다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때요? 방장아. 와요. 그래서 저 뭐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뭐 좀 만족스럽나? 그래 아빠 차도 한 대 사주고 새끼야. 아빠가 차 사줬나? 그래 새끼. 뭐 야무지네. 야무지다. 이발 거. 아버지 GTA 하시나? 뭔 차를 사줬다는 기고 스발라마 개새끼들 도커나 새끼들 가만 보면 다 허언증 환자다. 개새끼한테 오픈카 탄다. 오 근데 진짜 코트가 들어오셨네요. 무슨 오픈카를 타노 니가. 그지마 나 뭐고 이거 싱싱카 싱싱카 메시지 막 족같은 거 같나 아 좀 그 읽지 마라. 그래 제발 좀 쪽지 좀 그만 읽으라. 뭐 요 요 방 없는 애니까 뭐 읽지도 않을 그래 어차피 내가 뭐 뭐 쏘지도 않을 거고 내 돈도 줬다 줬다 막 썼어. 바로 말을 더듬노 씨발 새끼야. 그래 씨발 갑자기 야 이 씨발로 막 갑자기 싸우지 마이소 싸우지 마이소 가오를 쳐잡노 싸우지 마이소 마 방송 소충된다니까 막 말을 이지랄하고 이미 뭐라노 개 병신 버려지 같은 새끼야. 적을 말해도 더듬네. 전마 근데 약간 좀 진짜 찐으로 하는 욕하는 것 같은데. 아니 씨발 마 나도 이런 거 처음이다 씨발. 뭐인 거야?
고리고야. 어, 약간 긴장된다. 고리고야. 어. 저 빨아라. 뭐라는 거야? 장인 같은 데. 아, 진짜 빨아라. 야, 야, 마, 씨발. 니 사카시 장인 해본 적 욕하지 있나? 마라, 개새끼야. 니 사카시 해본 적 있나? 씨발로, 마. 자기가 겁나는 새끼가. 와, 이 새끼. 빠꾸 없는 새끼네. 진짜, 나 고리고, 야, 욕을. 어, 싸우지 마이소, 싸우지 마이소. 아, 싸우지 마이소. 예. 진짜다. 욕을 따위가 그래, 막. 그래, 그래.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욕은 하지 마라, 개자식아. 아, 왜 이렇게 싸워요? 아, 진짜. 이쁘나. 네? 마이크 끈다잉. 지선장님. 끄지라, 개새끼야. 그래, 그래. 코트 지금 방송한다고 사람들이 이래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게 귀엽네. 귀엽네, 귀엽네. 세페야. 아니, 네. 근데 방장아. 와요. 네 오픈카 탄다면서. 진짜다, 씨발아. 내 오픈카 타면 인마. 오픈카 타는데 왜 도커에서 일하고 있노? 야, 나도 한 번씩 쉬어야 될까, 이가. 나도 여자 만난다. 싫어라고 자빠져. 이게 다 거짓말로 들리는 것 같다. 이게 도콘이 문제다. 하도 거짓말쟁이가 많으니까 내까지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거. 그럼 네 차 사진 한번 인증해 줄 수 있나? 인증해 주면 진짜 네 줘봐라. 카톡 하나 줘봐라. 인증해 줄게. 됐다. 네 진짜 오픈카 타는 거 맞네. 그렇지. 이 새끼가 도콘 짬밥이 있네. 그래.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가. 맞다. 코트야 내 그 네 오토바이 타는 것도 아버지가 GTA 하는 거 맞네. 아, 말 잘한다. 역시 방송물을 보니까 말을 그래, 잘한다. 그래. 지대 열심히 하거라. 그래. 알았다. 그래.